네, 새롭게 다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건축법 계속 이어서 하고 있지요. 오늘은 새롭게 제 3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 책장 한번 다시 볼까요? 새로운 장으로 봤으니까. 지금 저희가 그리고 있는 책장은 저희 건축과의 메인 법규죠. 건축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건축법은 총 10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1장의 총칙, 2장의 건축물의 건축, 3장의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4장의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5장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6장의 용도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다 같이 보고 있죠. 7장의 건축 설비, 8장의 특별 건축 구역, 9장 보칙, 10장 벌칙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저희는 요 부분은 빼고 나머지 것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1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2장, 저희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고, 2장의 특징은 뭐였나요? 그렇죠. 건축의 인허가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해야 될 거는 3장이고요. 3장은 굉장히 간단하고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간단히 한번 쫙 훑고 넘어갈 거고요. 4장은 조금 상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저희가 5장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비교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 총칙은 기본 중에 기본이어서 우리 건축가 이전에 일부 조금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알고 계시는 용어 부분에 대해서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5장은 상대적으로 전문인 건축가들이 알고 있어야 될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오늘 우리가 할 거는 3장입니다. 3장의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할 거고요. 여기에 다시 세부로는 3-1, 3-2, 3-3, 3-4, 3-5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거 다 사실은 패스입니다. 뒤에 내용 한번 보실까요? 왜 그렇게 됐는지. 자, 3-1. 원래 저희 책에 있었고요. 올해년도 책부터 빠졌어요. 왜냐? 법에서, 건축법에서 3-1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가 삭제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 보시죠. 법제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캡처한 부분입니다. 19년 4월 31일 기에서 요 내용이 삭제되었다. 3-2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과거 문제에, 건축산업식사 문제에 철거 등의 신고는 최소 몇 일로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답은 7일이었는데 요 내용도 삭제되었습니다. 보세요. 마찬가지로 법제처의 사이트에 캡처본 유지와 관리에 35 관련 내용이 있었어요. 35A, 36이 삭제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했을 때 현행법 중에 건축물관리법이라는 게 20년 6월 9일부터 시행되는데, 그쪽에 많은 부분이 저희 앞장에 있는 3장에 앞에 보시는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내용, 철거 등에 대한 내용이 건축법에서 일부 삭제되면서 새롭게 건축물관리법이라는 게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일단 이것도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관련 정보를 찾으시면 나오는 내용이고요. 건축법에 대한 내용이 쭉 있고, 여기 뒤에 보시면 관리 기반, 관리 실태, 이건 캡처보니까 밑으로 안 내려가는데요. 이 내용으로 옮겨졌다고 봅니다. 한데 우리의 목적이 실무에서 뭔가를 할수 있다, 법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목적, 우리 강의 목적이었죠. 목표, 교육 목표. 그 목표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제시해 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무에 나갈 때는 법은 또 매년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법이 삭제되었을 때는 그 이유가 있다. 그래서 법제처에 들어가서, 뭐 이건 쉽지는 않겠지만, 왜 없어졌는지, 주변 법들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수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 뭐 이제 차차 그런 것도 배워갈 거고, 두 번째 우리 좁은 의미의 목표를 보면 산업기사
잘 보기로 했잖아요. 80점 정도 맞아서, 7, 80점 맞아서 우리 합격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1강 시간에 건축 법규, 그러니까 건축 분야의 산업기사에 우리 다섯 개 과목 중에 법규의 시험 범위가 현재는 20년인데 19년도까지 되어 있는 내용에는 건축법은 들어있지만 건축법, 건축물 관리법이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교육 과정 속에서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렇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 성면이 제거 및 처리 내용은 잠깐 나와 있고요. 문제가 된 성면은 제거하자라는 이야기였고요. 건축 지도원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자격의 업무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와 있고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건축물 대장은 사실 실무에서는 아니면 여러분이 집을 사거나 뭐 유지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고 이거에 의해서 세금이 부여되거나 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되실 것 같습니다. 등기촉탁도 우리가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부여받고 국민으로서 뭐 선거권을 하고 이런 것처럼 건축물도 뭔가 새롭게 태어나서 권한을 가지고 되고 뭐 세금이나 뭔가를 할 경우에 등기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거의 행정적인 이야기인데 여기 보시면 건축물 관리법 아까 제가 소개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일단 현재 저희 건축산업기사 범위에서는 이 부분은 많이 나오지 않은 거니까 뭐 실무에서도 사실은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건축 분야에서는 본인이 집을 짓고 등기촉탁할 때는 필요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 3장의 내용은 이렇게 간단히 넘어갔고요. 이어서 다른 동영상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